그래서 아예 안 하려고 했어. 약간 그런 느낌 알죠? 이번트 아니 이번트 약간 지스를 보는 느낌으로. 공사가 다 망하신 우리 마포 구청장님. 아, 어서 오세요. 어떻게 또 필름맨을 또 호출하시고? 저 이제 차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아니, 차를 또 삽니까? 네. 무슨 차를 사셨길래? 뚜껑 열리는 거 슈퍼카. 무슨 소리야? 저번 영상 보니까 무라칸 샀다고 누가 해가지고. 아! 질 수 없잖아, 또 내가. 그렇지, 우리 구청장님인데 또 무라칸 그치. 따위에. 그렇지, 강서보단 마포지. 아, 거기 양천구예요. 양천구야? 아, 시큰 났네. 아니, 무슨 차를 사셨길래? 차 하나 샀습니다. 네. 아, 또 차 구경 한번 해야겠네. 좀 보시죠. 아. 짜잔. 짜잔. 이게 뭐죠? 현빈 합성이죠, 여기 얼굴에. 김주원? 현빈 합성이죠. 지포입니다, 지포. 지포? 네. 몇 년식이에요? 아, 2000. 2000. 2000년식? 2000. 한 10년 넘었어요, 암튼. 아, 그럼 완전 족구형 아닙니까? 아, 근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근데 기존에 R8 타다가 왜 점점 차가 급이 내려갑니까? 직원들은 막 차 급이 올라가더만. 사실 R8 판 돈으로 코인달 해가지고 머스크한테 꽂았습니까? 아, 일론 머스크하고 이더리움에 박살났어요. 네, 아, 다시 오르겠죠. 오르면 이제 그때 차 다시 기변 페라리로. 아, 구형 G4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자님이 타봤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 요거는 이제 289 G4라고 G4 2세대예요 원래 G4가 285가 있고 289 있고 그 다음 지금 나오는 신형 G4 3세대까지 그래서 이건 이제 2세대 G4인데 G4 2세대 중에 전기형 모델. 현빈이 타고 나왔던 시크릿 가든에 걔는 요거 후기형 모델. 아, 35IS 이건 35i. 그거 완전 썩 차네? 그 정도 아니에요. 현빈도 지금 현역이잖아. 이것도 현역이에요. 불러갑니까? 밟아보니까 아, 장난 아니에요. 오... 이 3000cc 터인터도 정말요? 300마리 넘어요. 와, 그럼 M4보다 잘 나가요? M4는 한 500마리 되지. 아, M4가 좋은 차군요. M4는 슈퍼카고 여기 약간 준 슈퍼카. 자, 그러면 네. 안에를 한번 볼까? 길래 깜짝 놀랄까? 정말요? 한번 봐요. 시트랑 컨디션 봐요. 여기 한번 봐봐. 와, 이 13년 된 차. 까진 데가 하나도 없네? 맞죠. 장난이죠. 얼마 주고 샀습니까? 비밀이에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렸거든. 지금 조회수 거의 6만이 됐어. 일주일 만에. 사겠다고 자기한테 넘기라고 하는 사람이 댓글이 엄청 많아. 그래서 내가 가격을 알려주면 안 돼. 아, 근데 우리 본자님 또 주특기가 싼 값에 매입해서. 맞아, 맞아. 잘 타고 비싼 값에. 그렇지, 그렇지. 아, 눈탱이 맞으신 분 몇 주면 있죠? 이거 딱 팔면 한 3,500에. 운전석에 한번 앉아보십시오. 아, 그래요? 저도 조수석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오, 차가 진짜 깨끗하다. 무슨 중고차가 이렇게. 아우, 근데 왜 이렇게 작아? 아, 뭐, 나는 못하겠는데? 아, 원래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딱 맞아, 천장도 지금. 어때요? 뒤에는 타는 데가 없구나. 뒤에는 없고, 등만 있으면 되지. 뭐 더 타야 돼? 탑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 또, 유기통 또 소리 한번 들려줘야 되나? 아. 아우, 봐요. 오, 이게 자동이네? 최신식이에요. 벤틀리 시동 걸면 딱 앞에 열리잖아. 이게 거의 2000년 10년 감성. 어우. 근데 마우라가 이상한데요? 아, 대기는 해야 돼. 순정이에요, 순정. 아. 예. 네. 뭐. 아, 하나씩 들어가나? 와, 이 안에도 깨끗한 거 봐. 진짜 매물 잘 가져왔다. 어때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탈만하네. 시트 포지션도 괜찮고. 실내는 엄청 깨끗한데. 응. 디스플레이가 약간 옛날 감성. 아, 그게 또 감성이지. 계기판도 280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280까지 나갑니까? 280까지 나갈걸 아마. 안 나갈 것 같은데. 스포츠카잖아. 아, 어때요? 저기 손님 왔다. 손님 좀 받을래? 역시 래퍼스제이는 바쁩니다. 촬영도 못하게 손님도 오시고. 아,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야 또 가게가 돌아가고 또 G4도 사고 M4도 사고 또 하니까. 아, 나 밑에서 또 일하던 사람의 찌끄레기는 아, 요즘에 버릇이 없어. 사장님 생신인데 인사도 안 하고. 정말요? 네. 제가 응징하러 갑니까? 네. 안 되겠어요. 아, 우리 본자님한테 섭섭하게. 아, 나 이 랩사장. 이건 뭐예요? 아, 요거는 이제 썬팅. 썬팅 안 돼 있어요? 산지 좀 오래돼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일단 다 제거를 했어요. 아, 어제 야간에 운전을 하는데 아, 너무 눈이 부신 거예요. 생률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정도를 약간 연한 걸로 썬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관종병 있는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즐기잖아. 그치. 그래서 아예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아, 이거 주행을 못하겠어 이제.
사이드미러랑 뒤에 룸미러랑 이게 눈뽕이 차가 낮아요. 또 계속 눈이 부시더라고. 그래서 어둡게는 안 하고 거의 한 듯 안 한 듯 약간 그런 느낌 알죠? 입은 듯 안 입은 듯 노팬티 아니 노팬티는 아니고 약간 시스루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하기로 했어요. 우린 또 노팬티는 용서해도 노틴팅은 용서할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또 업자인데 또 하나라도 해서 팔아야지 그쵸? 아 그리고 여름에 또 덥잖아 노틴팅으로 다니면. 맞아요. 여기 가요 여기 한쪽 한쪽만 그냥 시꺼매져가지고 간다니까. 지포가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자님이 또 필름 전문가잖아요. 앞으로 와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본네트 어떻게 할 거야? 필름 그 긴 거 있다면서요? 1800짜리 네 협찬네요. 외상됩니다. 본네트 엄청 길어요. 옆에까지도 길고 딱 봐도 1800 될 것 같은데 진짜. 알팔도 되게 컸잖아요. 근데 알팔은 1500으로 돼. 그래요? 응. 알팔은 옆으로 이래 넓어요. 아 응. 근데 얘는 지금 앞에가 엄청 길어. 위로 이렇게 길구나. 응. 알팔은 똑같이 이렇게 여기까지 덮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덮여. 그래서 옆으로가 2m 막 3,40 이렇게 되거든. 아 별로 안 좋은 차네요. 근데 이게 시트가 뒤에 있잖아요. 네. 에버랜드 가면 그 티익스프레스 그런 거 타잖아. 안 가봐서 그,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요? 그런 롤러코스터를 딱 뒤에 타고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앞에가 쫙 길고 하니까 쫙 이렇게 돌아가면서 뒤에서. 아니 그러면은 주차하거나 그럴 때 앞에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 긁어먹을 확률이 많은데 센스 있지 않아 센스? 아 센스 있어도 긁는 경우 많던데? 그래도 좁은 데는 차라 그냥 안 되는데. 아 M4가 좋습니까? G4가 좋습니까? 둘 다 좋아요. 아 근데 이게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G8 그거는 엄청 비싼 차잖아요. G8도 있어요? 네!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뭔 소리야? 제가 리뷰를 했는데 언제? 블랑코랑 그때 제이준에서 어떤 거요? 옛날에 007 본드카 타고 나온 거 못 보셨습니까? 그거는 저 뚝배기가 뚝배기. 수동이야. 아 진짜요? 들어서 뗐다 꼈다 해야 돼. 아 진짜요? 아벤타도르처럼. 근데 혼자서 못해요. 둘이 들어야 돼. 아 소탑이 근데 사실 가볍고 좋긴 한데 네. 신형 소탑인데 좀 비싸 차가. 2000cc랑 그 다음에 3.0이랑 20i, 40i 나오는데 우리 또 가오도 2.0 4기통 안 타잖아요. 최소 6기통 타야 40i 타려고 하면 가격이 막 7,000만원이래 지금. 아 비싸네. 그거 살 바에는 또 박스 더나 이런 거 사야지. 본자님 포르쉐 안 좋아졌습니까? 아,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얘도 M입니까? 40i인데 M팩 이런 건 아니에요. M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M 그러네 M이네. 이게 BM 7 시리즈 신형이잖아요. 네. 근데 BM 7 시리즈가 제일 플래그십인데 그것도 M이 있습니까? M340처럼 리얼 M은 아닌데 DNA를 약간 섞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 차는 뭐 하러 온 거예요? 그걸 맞고 마치 PPF 작업하러 왔습니다. 아 전체 PPF? 전체 PPF입니다. 근데 지금 딱 보면은 네. 차가 엄청 커. 랩핑이나 PPF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벤틀리 막 플라잉스퍼 이런 거 보면 차가 진짜 커요. 세레핑 5시리즈 세단 이런 거 한 대 잡아도 필름 한 15m, 17m 이 정도 짜는데 이거는 한놀 거의 한 20m 이상 들어가요. 범퍼도 되게 커 보여. 뭐 특징적인 게 있어요? 여기가 다 한 장으로 지공이 돼 있어요. 여기까지 범퍼 이렇게 돼 있잖아. 아 그렇죠. 지금 여기가 더 위로 있는데 또 심지어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올라와 있네. 네 여기 끝에서 여기 밑에까지 필름 폭이 120이에요. 120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가 랩핑하면 앞범퍼 뒷범퍼를 1500 폭으로 딱 절반 나누면 앞뒤가 같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미 120. 뒤는 높이가 70. 그럼 일단 이미 190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써지를 못해. 근데 이게 범퍼가 앞에가 2m 90. 뒤에가 3m 60. 뒤 앞뒤가 필름의 절반 8m 9m를 써버려요. 3m 정도는 더 들어간다. 그쵸. 근데 원래 7시리즈도 한 17m, 18m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29m, 22m 이 정도 써야 돼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와 그러면 견적이 쭉쭉 올라가겠네? 근데 모르고 싸게 받았지. 아 좋다. 와 얘가 또 특징적인 게 감지기가 엄청 많아. 여기 사이드 스텝에도 있어. 그러네.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저도 처음 봤어요. 제가 한 거 아니라서. 아, 직원 애들한테 맡겨놓고 자꾸 해외여행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안 그래요. 증거 사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진 않고 이제 이렇게 큰 작업 있을 때는 항상 가게 있고 크롬 죽이기나 간단한 작업할 때는 이제 우리 시장님들 맡겨놓고 가지. 아. 항상 큰 작업 전체나 이런 거는 지그지 하면서 그렇게 한다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잘 있지 않아요? 한번 봐봐. 위에도 본드 틀림 없어. 아니 잘 했는데 아마 천안이랑 딴 데는 이렇게 못할 거예요. 천안. 아니 거기는 당연히 못하지. 그렇지. 근데 제가 카메라를 너무 근접하게 들어가면은 좀 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멀리서. 아, 보자님, 그렇지 않습니까? 랩핑은 색깔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색깔만 바뀌면 됩니다. 너무 가까이 가서 막 끝에 이런 데 보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아 그러니까 이 왜 사진을 요렇게 찍어서 올려 다들 요렇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막말로 피부가 이렇게 보면 좋잖아. 그치. 가까이 훅 들어가 버리면은 그냥 털까지 다 보이는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적당한 선이 있는 거야 이게. 사실 정답은 없잖아. 그리고 어디 가도 100% 자기 마음에 들고 완벽할 수는 없어.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AS를 좀 잘 해주면 서로가 좋은 건데. 본자님은 AS를 엄청 잘 해주잖아요. 전 무중 환불이지 그냥. 웃다 한불. 얘가 실내가 어마어마합니다. 실내가 디스플레이도 그러고 S클래스보다 실내 PPF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아 진짜요? 네. 확실히 이게 엄청 고급적인데 뒷자리도 그렇고 뒤에도? 어 이건 뭐야? 터치 스크린이 있어 이게? 터치인데 이게 막 디스플레이도 돼 이거. 뭐 핸드폰이야? 네 봤어요 이거? 본 적 있어요? 아 뭐야 이거? 와 뭐 카니발인가? 장난이죠. 와 뒤에 타는 사람 진짜 좋겠다. 응. 순정이에요 이게? 순정인 것 같아. 와 끝장나네. 이거 말고도 여기서 이제 막 터치해가지고 다 되더라고. 아 그래도 이런 플래그십 세단은 S 클래스 아닙니까? 아 근데 S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요? 응. S 지금 타고 있는 사람은 한번 타볼 만할 것 같아. 근데 느낌도 다르고. 근데 S 타시는 분은 BM 잘 안 타시는데? 그렇긴 그렇지. 아 자기는 S 타고 와이프는 7시리즈 하나 사줘도 되지 뭐. 하나 사고 싶은데? 한번 앉아 보십시오. 전기사. 네. 운전해. 어디로 오실까요? 어 이거 뭐야? 오. 브레이크를 밟으면 무기 자동 닫지. 아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네. 무기도 눌러도 자동으로 나. 와. 신기능이 많이 들어갔네. 배터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훈장님. 네. 지포? 썬팅 다 끝나면은 어디 갑니까? 한번 빌려줄게요, 제가 또. 정말요? 야, 이거 타고 가면 또 여자 꼬실 수 있어요. 정말이야? 압구정에서 이거 먹히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